짜잔. 여기가 어디게요? 저희 샵이에요. 스케줄을 하러 샵에 들렸습니다. 바쁘신 우리 선생님. 어? 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선물로 줬어요. 잘 어울리죠? 저희 샵과. 따단. 오늘 스케줄을 제가 영화를 찍었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샵에 왔습니다. 짜잔! 제 파우치를 들고 왔어요. 제가 또 쓰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살짝 또 들고 와봤습니다. 저 막 이런 것도 들고 다녀요. 가끔씩 속눈썹이나 눈썹 털이 이상한 자리로 날 때 잘라버리기 위해 들고 다닙니다. 되게 유용해요. 오늘을 좀 써보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오늘 그걸로 메이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파우치 너무 더러운데?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립, 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한 섀도우, 쉐딩, 물터치. 립이 되게 많네요. 핑크, 코랄 계열을 좋아합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립 컬러 같은 색깔? 섀도우도 약간 핑크, 코랄 계열로만 화장을 해요, 저는. 펄 좀 좋아하고요. 오늘은 제가 또 짜잔! 이 섀도우를 한번 써볼 겁니다. 또 이번에 이 친구가 또 색감이 너무 잘 빠져서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왔다. 이게 8가지 컬러가 있는데 웜톤, 쿨톤 상관없는 색깔인 것 같아요. 제가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루날림도 없고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펄 보여드릴게요. 입자가 너무 고와요. 저는 이거를 보통 눈 밑에 많이 발라요. 이거는 약간 기본, 기초 색깔? 짜잔! 약간 이렇게 코랄빛이 돌아요. 확실히 가루날림이 없어가지고 한번 바르면 발색이 너무 좋아서 수정 화장을 별로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가을가을한 분위기 무드 있는 색감이죠.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이 색깔을 눈 밑에 바르고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바르는 거를 좋아합니다. 좀 손이 많이 가는 필수 컬러들이 이 8가지에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SNS 업데이트한 얼굴도 이 색깔로 썼었거든요. 잘 안 보이긴 한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이 색감으로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왔나, 이거? 네, 저 이거예요. 드라이 로즈? 드라이 로즈. 오늘 약간 핑크 코랄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예뻐, 저는 최애 색깔. 그걸로 오늘 한번 받아보려고요! 자, 발라볼까요? 이건 약간 제형이 크림이 같이 섞여있나 봐. 그래서 부드럽구나. 블링블링하게. 맞아요. 가을이랑 봄이랑만 어울릴 것 같은데 가을이랑 또 잘 어울려. 톤 다운돼서 또 이게 색깔이라는 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달라. 기똥차게 달라요, 진짜. 조금만 섞어도 얘가 예민하게 다 다르고 하늘 아래 같은 색이 없대. 명언이라니까, 진짜. 너무 웃기다. 그래서 화장품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 맞아. 핑크 색깔 계속 있는데 계속 사. 핑크 안에서 다 다른 핑크를 고집하겠다고. 진짜 그렇다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음영까지 다 완성이네. 맞아요.
발색 중요하지. 안 밀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바를 때 가루랑 같이 밀리면 너무 싫어요. 끝. 예쁘네. 완성. 네, 오늘 제가 쓰는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장미장미하죠? 김장미예요. 다음화도 더 재밌고 즐거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